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 참사공파 27세 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가처분 신청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종중원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안이시 종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제대로 아시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딱딱한 이야기가 계속되어 좀 송구하지만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 하는 개념을 좀 보충 설명해서 드리면은 채권자는 총회가 잘못되었다고 가처분 신청을 한 종원들을 말합니다. 총회가 잘못되었다고 가처분 신청하는 종원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비대위에서 비대위 쪽에서 이사가 8분이 집행부에 들어갔는데요. 임원 선출이 됐는데 거기에 이사분들 보면은 세 분, 네 분, 한분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는데 세 분은 이번에 단합을 했는 분들, 협상 대표로서 단합을 했던 분들. 그 다음에는 중립에 계셨던 분들 네 분. 그리고 이번 총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 비대위 회장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대위 이사 총 8분이 이런 어떤 분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간, 채권자나 비대위 쪽 이사들 전체들은 종토 수호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무자는, 실질적 채무자는 이번 9월 24일 총회에서 이사로, 당선된 22분, 22분 전체 다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전 집행부 회장과 총무, 그리고 전 이사들, 이전 집행부 총무 이사를, 뒤에서 밀었던 전 이사들, 이런 종토 매각 세력들이 채무자라고 저는 보고 이들을 주 타겟으로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합한 세 분은 세 명은 참 종토 매각 세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의혹이 있어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기본 개념을 그러니까. 채무자, 채권자는 자꾸 용어를, 저도 좀 이렇게, 이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는데,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한 사람들이 채권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처분 신청에,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인 개념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1월 26일 날 채무자들이 창고 서면을 냈는데 이 창고 서면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변호사에게 이런 내용들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채권자, 즉, 가처분 신청을 낸 종원들의 측의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아래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의 창고 서면은 이러한 정확히 반박하는 내용이 첨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발견한 녹취록의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이제 녹취록을 발견을 했거든요. 용역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거를 반영하여 참고 서면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변호사에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낸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요. 이 변경시에 왜곡된 내용이 있었어요. 실수를 해서 잘못된 내용을 자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 창구 서면은 채권자 변경 신청의 실수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영업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녹취록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이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이 용역사무실에서는 중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채무자 측은 또 날짜도 반대로 이 채무자 측에서는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녹취록은 보면은 첫째 날에는 첫째 날 22일에는 1300장 중에서 1228장 가짜가 1000 무효표와 무효유임장이 뭐 72장 이렇게 된다고. 둘째 날에 23일에는 1300장 중에서 1248장을 봉인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채권자 측의 진술한 내용이 맞고,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하는 사람들은 진술이 내용이 맞고, 채무자 측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걸 알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채무자들 소송 대리인은 이 채무자가 이제 이 창고 서면을 제출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채권자들의,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한 사람들의 주장 요지가 뭐냐 하는 거는 이 채권자들은 이 사건 종중의 전임 집행부하고 대리받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정원들입니다. 그렇죠. 이 채권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BDA의 소속 정원들 맞지요. 채권자들은 9월 24일 종중 임시 총회 위법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한 사람들이 위법성 두 가지를 크게 지적하고 있다 하는데, 이 내용은 저는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다. 소집권자가 누구냐 이걸 정확히 밝혀야 된다 하는 거와, 위임장 검사를 제대로 했느냐, 위임장 중복 확인을 제대로 했느냐, 제3자 위임장 부당 행사 이 1171장, 이네 가지를 핵심 쟁점이니까 요거를 지적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채권자 측, 채무자 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릇된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채권자들이 비리 소속 정원들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렇죠. 채권자들이 비리 소속 정원이 맞지요. 그러나 이 사건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채무자들 중에는 비대위 회장 등 총회 전까지 채권자들과 같은 의견을 보여 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도 맞지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 비대위 회장하고 좀 같은 의견을 보여왔지요. 그동안 쭉. 근데 이제 이 이사들을 전체 다 이번에 채무자가 되다 보니까 채무자 이태희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태희 등 8명, 아까 그 비대위 출신의 채무자들이 되죠. 예. 그런데 이 사건 총회 전까지 채권자들과 같은 편이 되어 행동한 분들입니다. 좀더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반박하는 내용으로서는, 같은 편으로 활동했지만은 총회 준비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총회가 잘못됐다 그래서 항의를 하는 사람이 이런 게 가처분 신청을 이번에 했고, 그분들이 한 9명 정도 됩니다. 의원, 그다음에 용술, 의윤, 태희, 진희, 원희 등 9명 정도 되고요. 중립은 뭐 이번에 실질적으로 뭐 했는 거는 중립은 4명이라 했는데, 이사 간자 그두 분은 뭐 전혀 관여 안 하셨고, 여기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중립이 계셨던 분이 두 명이고요.
그다음에 단합한 사람, 뭐 협상 대표라 해가지고 단합한 사람이 3명 정도 됩니다. 비례 2사 8명 중에 단합이 3명, 중립이 4명, 적극 잘못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한 분,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전임 집행부 측과 비례 측, 또 신청 외에 4명, 4명, 이 전체 합하면 14명은, 이 14명은 총회 이틀 전인 9월 20일 용인시 기흥구 본영동에 있는 총회 진행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만나 용역업체 대표가 배석한 상태에서 양측이 확보한 위임장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이 전수조사하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이 위임장 전체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사했다 하는 게 전수조사고, 첫째 날에는 1300장을 전수조사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튿날에 또 1300장인데, 그거는 샘플을 뽑아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표본조사라고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리고 또 비례 측의 1013장은 저쪽에서, 전장에서 조사도 안 하고 위임장 검사도 안 하고 인정하겠다 해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했다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당시 전임 집행부 측에서는 전임 집행부는 채무자 한 종원 1300장 가져온 분이 2600장이 전부 다그 이분을 가져온 분을 첫째 날에 1400장 두 번째 날에 전부 다 위임장을 이 사람 앞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을 갑이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위임장을 가져왔고, 비례위 측에서는 채무자 2명 등이 확보한 1013장 위임장을 가져왔습니다. 예, 요거를 맞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양측이 확보한 위임장을 모두 검사하였습니다. 지금 모두 검사했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전임 집행부 측 채무자 그 갑의 위임장 1300 중 위임장 52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쪽에는요, 채무자 측에서는 날짜를 어당해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측의 위임장 모두 검사한 건 아닙니다. 약 14명이 용역 사무소에 있었는데요, 위임장 검사를 실제 한 사람은 7, 8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통 매각 세력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안 했습니다. 위임장 검사를요. 그래서 갑의 위임장 1300장만 이렇게 했어요. 채무자 측은 날짜가 바뀌었어요. 1300장 중 70여 장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실제 그 상자에 적힌 숫자를 보면 72장이 됩니다. 숫자가 들렸고, 이걸 녹취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양측 합의대로 밀봉한 사전검증 위임장 상자를 훼손하지 않고 진행했다 하는 내용으로 말하는데, 양측은 9월 24일 이 사건 총회일에 당초 합의한 대로 밀봉한 사전 검증 위임장 상자를 훼손하지 않고, 당초 합의한 대로 밀봉한 위임장 상자를 회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총회 소집권자인 영국 항존자 이완구가 한 번도 총회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어 그동안 종종 총회를 진행해온 전임 회장 채무자 이완희에게 총회 진행을 위임하였고, 총회 진행과 관련된 사회는 비대위 측의 신청 외 이원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박하는 내용으로서 당초에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된게 아닙니다.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당일날 남은 위임장 검사하고 중복 확인 전체를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총회 전날에는 위임장 검사 중복하기로 했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총회 당일 자기네들끼리 위임장 검사 확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하지 않고 중복 확인을 안 하고 검증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하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리고 상자를 회상하지 않고 라고 자기네들이 이런 말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상자를 회상하고 봉인된 거를 개봉을 안 했다는 말은 결국은 중복 확인을 안 했다 하는 것이 증명을 해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가당체기에 엇갈린 내용,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지권자는 종중 집 소지권자요. 이완구님인데 이분이 이제 영구항존자로서 종종 직무집행 대행자입니다. 이분이요. 이 소지권자 위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사회를 보다가 좀 여념이 없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속기록을 보면은 소지권자인 영구항존자 이완구님은 의장의 권한을 개회선언을 하면서 종중 전 회장이 위임했다는 것도 위임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소지권자가 되느냐, 누가 총리를 주관하는 의장이 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9가지 요구를 거의 지키지 않아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총회 당일 총회를 집행하는 의장의 권한마저도 전 종중 회장 이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총회를 주관하는 의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너무나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직무유기이고 책임 회피랄까요? 이 또한 내용상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면 소지권자 자격도 위임해 볼수 있습니까? 자기가 맡은 소임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요. 이 중요한 어떤 총회인데요. 그 다음에요. 전임 집행부와 비대위 양측, 전임 집행부하고 비대위 양측은 이 사건 총회 진행에 문제가 없는 지켜보면서 이뭐 저쪽에서 이게 내용을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요. 총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양측의 문제 제기 없이 적법하게 총회가 진행되어 채무자들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채무자들 22명이니까 전부 다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접수 등록을 하지 않은 절차에 있어 문제가 있고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한종원 A씨, 여기서 A씨가 이 동영상 A씨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분을 계속 A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종원 A씨와 함께 이 의원, 이용술, 이 의윤 뭐 이런 분들이 항의를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용역 대표에게 왜 등록하지 않느냐 항의를 하였고 그러면은 용역 대표 A씨에게 표차를 써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쪽지를 쓰라고 해가지고 그 쪽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쪽지 지난 동영상에서 사진으로 쪽지 증거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사건 총회 당시 채권자들이나 사회를 본 이원희를 포함하여 중복 위임장이 존재한다든지 신청서에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총회 전날 용역 사무실에서 위임장 검사를 한후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총회 당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물었습니다. 중복 확인도 당일 한다고 했습니다. 중복 확인을 할때 용역 대표에게 선관위원들에게 엑셀 파일로 중복 검사하는 방법을 5분간 설명해라. 그래야만이 그 방법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설명을 5번 설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 대표 유정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 한참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하고요. 그리고 등록된 명단들은 이 원희에게로 저하고 주면은 30분 이내로
중복 데이터를 찾아낼 것이라고 하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을 공부하면서 엑셀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지 못한 채 넘어갔으나 이러한 다투는 소리를 위임장 검사하는 사람들이 다 들었고 총회 당일 용역 회사는 중복 확인을 당연히 해야 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총회 당일 단합한 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야합하여 위임장 접수 등록도 안 하고 중복 확인도 안 하고 검사도 하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안한 것이 확실한데 자꾸 다 정상으로 다잘 했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니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밀봉한 사전 검증 위임장 상자에 문제 있는 중복 위임장도 넣었다고 주장하나 중복 위임장을 넣었다. 이거는 채권자들이 잘못 실수를 했습니다. 중복 위임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무효 위임장이고 그리고 또 상자에 넣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상자에 넣은지 안 넣은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합니다. 혹시 상자에 넣고 상자의 그 표면에 숫자를 표기를 안 하고 상자에 넣었을 수도 있고 또뭐 따로 빼버렸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히 확인을 못 합니다. 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총회 전 사전에 양측 위임장을 검증하면서 그중 일부 위임장만 검증한 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선별한 중복 위임장조차도 모두 밀봉한 글자가 달렸네요. 사전 검증 위임장 상자에 담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문제가 있는 선별한 중복 위임장조차도 중복 위임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효 위임장입니다. 무효 위임장을 이렇게 상자에 닮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잘 모르고 또 저는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할때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를 쓸때 참여했더라면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겼을 텐데 저는 가처분 저는 정식으로 채권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사실이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청서의 내용에서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채권자였던 실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복 위임장이 아니고 무효 위임장입니다. 그것이 상자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1300장씩 이틀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유효 위임장이 첫날에는 1228장, 둘째 날에는 1248장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채무자 측의 참고 서면 내용이 상식적으로 양측이 무려 이틀에 걸쳐서 양측이 확보한 위임장들을 검증하면서 그 일부만 검증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장, 1300장 이틀 이렇게 해놓고 했고 그래서 첫날에는 1300장을 다 전수조사했고 둘째 날에는 400장을 샘플로 이렇게 해서 표본 조사를 했는 겁니다. 전부 일부만 했다는 건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그 비대위 쪽에 가져간 1013장은 검사하지 않았고 저쪽에서 인정을 했으니까요. 이건 사실입니다. 상자를 밀봉하면서 문제가 있는 중복 위임장도 상자에 담았다. 요 내용은 중복 위임장 담았다. 이 말은 잘못됐습니다. 무효 위임장을 담았다고 했는데 그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를 사건 총회 날 뜯어서 다시 검증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도 납득이. 다시 나는 뜯어가 당연히 중복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 겁니다. 합의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또 시간상으로 2일 동안 양측 모두 15명이 모여서 검증하였으면은 3600장 전수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호도하고 왜곡하고 완전히 날조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5명이고요. 또 제가 파기 14명이고 여기는 뭐 이태희 비대위원장 그분을 뭐 포함하는 게 15명이라 하는데 그분은 정식으로 참여 뭐냐면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반박에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첫째 날에는 4시간 정도, 둘째 날에는 2시간 정도
할때 400장 무작위 지문 추출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20일 14시부터 시간까지 저는 이거를 항상 매일 중요한 일은 집에 와서 컴퓨터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딱 해서 메모를 바탕으로 탄원서도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23일 날은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했습니다. 그뭐 여기에서 양식 이틀 동안 뭐 전체 다 부적 전속에 3600장이 부적함이 없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검사 인원은 원위 의원 그래서 모두 8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완전히 왜곡하고 날조하는 수준입니다. 전 직방부 측에 측은 위원장 검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 바깥으로 나가거나 뭐 옆에 뭐 구경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중복 위임장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인 참고 서면인데요. 채무자 측 참고 서면인데 단순히 중복 위임장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임원 선출 결의를 한 총의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중복 위임장 개수가 매우 많아서 의결 종족 수에 영향을 줄 정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많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중복 위임장 배임장, 이제 뭐야 무효 위임장이라고 자꾸 이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배임장은 일견 봐도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채권자들의 주장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무효임장 120장을 이렇게 나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24장, 122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보면은 뭐 유임장을 이렇게 내신 분들은 이좀 잘못이 돼 가지고 이뭐 의도적이지도 않고 뭐 고의성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장을 낸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또는 뭐 그런 분들이 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임장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좀 고의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자연스러운 어떤 잘못된 위임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의심을 강하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참뭐 가짜 위임장 문제가 있는 임장인들이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의심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제대로 다 해라. 기본을 철저히 해라. 이렇게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좀더 의심을 했기 때문에 다 하기를 바랬습니다. 중복 위임장이 아니고요. 무효 위임장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 위임장 같은 거는 인과 일치하지 않는 위임장, 뭐 타지파 위임장, 과거의 위임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2016년에 여러 사람이 한 사람당 위임장을 3장, 4장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2016년대부터 그 이후로 총회가 여러 번, 세 번, 네번 있었는데 상시적으로 한다는 저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숫자도 천여 장 늘었습니다. 나중 위임장에 관한 설명서에서 설명에서 그러니까 19년 2019년 3월 10일자일 때는 3633표, 4월 9일자는 4179표, 6월 14일자는 4303표. 2020년도 2월 20일자는 4250표. 그러니까 3000표에서 4250표, 4300표 이런 수준인데 이 5476표이 1000표 이상이 훨씬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늘은 것도 계속 의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본을 철저히 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채권자들의 기타 주장의 부당성 하면은 참고 서면인데 임기가 만료되어 권한도 없는 전임 회장 이완희가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 전임 이완희가 임기가 만료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이병옥 이사의 지위를 인정해 주자고 사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사로 이 지위를 인정해 주자 사적인 표현한 것이고
이미 이 매혹을 이사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우선할 수 없다. 공권적 판단이 우선하는 거다. 사적 표현은 그냥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는데 이 점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앞선다면은 현재 이사인 이병옥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이사예요. 사적인 표현이 표명에 불과하고 공권적 판단하면 이사가 보기 어렵다 했으면 이사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사가 아닙니까? 현재 이사이잖아요. 이런 모순된 은행이 저질린 총회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완희 의장의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병욱님은 이사예요. 이래도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완희 전 회장이 종영하여 사퇴한 두 명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도 당연히 현재 이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종중 규약을 봐서나요. 이 병원님은 현재 이사로 인정해주고 종영하여 사퇴한 두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순된 은행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참고 서면을 보면은 채권자들은 한종원 A씨, 저 아까 A씨라는 분을 자꾸 여러 번 나온다 했지요. 이 사건 총회 당시 장영홍파 한종원 그분을 B씨라고 할 거예요. 자꾸 여기서는 자꾸 A, B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을 A분이라 할까요? 그분이 목에다가 1172장 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 이 A씨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문제 제기 분명히 했습니다. 용역대표 유장하는 장영파 B씨가 자신의 투표권 수가 1172표라고 말하여 그냥 투표권을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그 A씨는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유종하게 B씨 투표권에 관하여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처음에 채권자 입장에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저쪽의 편에 사실 확인서를 낼때뭐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채권자의 주장도 이없다 할 것입니다. 참 한심하지요. 아니다. 이 의원, 이용술, 이 의원 등 같이 그 A씨하고 같이 항의를 하였고 증거로서 쪽지가 있다. 용역대표에게 왜 등록하지 않느냐 항의를 하였고 그러면 장영호파 그 B씨지요. B씨에게 표차를 써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쪽지를 쓰라고 하여 받은 겁니다. 배반해서 사실을 왜곡하여 반대로 진술했던 겁니다. 결론이 이 사건 총회는 전임 집행부하고 비대위 모두 사전에 위임장 전수조사, 전수조사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양쪽 감독하에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지요. 위임장 검사 안 하고, 중보 확인 안 하고, 등록도 안 했는데 뭔 적법하게 됐습니까? 이에 비대위 측 종원들이 부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대거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태희님은 총리가 잘못됐다고 인정, 비대위 회장입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분이에요. 주장하는 분이에요. 협상도에 뭐냐면 협상단들이 서로 각본대로 임원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8명이 이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표를 한번 제가 간단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직배표는 2835장 정확할 겁니다. 양쪽에게 표 행사한다고 했던 220표, 비례표는 2421표, 정확할 겁니다. 표 차이는 2835표에서 표면 410표, 14표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사 비율은 득표수에 따라서 이사를 분배하자, 배분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됐는데. 그러면은 2835표 대 2421표면은 43.9%, 46.6%,
6%, 54대 46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이사 22명에서 그 비율대로 나누면 11.88명 대 10.12명이 됩니다. 그럼 반올림해서 12명 대 10명. 그러니까 적어도 이 비대위 쪽에서는 10명이 이사가 돼야 됩니다.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이사 수를 배분하기로 했으니까요. 과반수 쪽에 회장으로 하는 걸로 하고, 회장을 저쪽에 줬으면은 적어도 이거는 기본을 차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비대위 쪽 이사 8명은 이사 비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비대위 쪽 이사 8명이 1명만 빠지더라도 저쪽에 3분의 2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종토가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두 번씩이나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종토 매각을 안건으로 지금 해가지고 이사회 소집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총회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선된 대부분의 이사들은 위임장 검사 중복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전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주장하는 종원은 누가 지금 거짓 주장하느냐? 전임 집행부, 회장 총무. 거기뿐입니다. 채권자들은 비대위 소속으로 창고 서면인데요. 채무자 측의 창고 서면입니다. 채권자들은 비대위 소속으로 밀봉한 사전검증 위임장 상자에는 적법한 위임장만 보관되어 있고, 총회 당일에 철저한 사전검증을 마친 이 상자를 훼손하지 않고 이사건 총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총회가 엄밀하게 진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억지 주장하냐 이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에도 반하는 사실과 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에 채무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총회 당일 상자를 회장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대요. 합의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회 당일날 제대로 나머지 위임장치 검사하고 중부 확인 전체를 제대로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중국 사무실을 분비했는데요. 당일 합의는 위임장 검사가 중부 확인을 하지 않기로 탄압 환산들과 독단적인 합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상자 훼손하지 않는다는 그말 자체가 이미 중복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컴퓨터 입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충수를 들은 거예요. 자가당착이라 할수 있죠. 누가 위임장 검사도 안 하고 중복 확인, 중복 검사도 하지 않기로 했는지 찾아내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 질병부 측은 회장과 총무가 개입했을 거고 협상 대표들이 또 개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총회 주관자, 총회를 관리하는 자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3의 위임장 부당 행사도 총회를 주관하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채무자 측의 마지막 말이 앞에서 본부와 같이 채권자들 신청은 매우 명백히 이유 없습니다. 채권자들 신청은 신속히 귀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저야말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요. 자, 좀 지루하실 텐데요. 딱딱하고 지루하실 텐데, 이거는 저는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줄이고 줄였는데 거의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26일에 저쪽에서 창고 서면을 냈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사가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 준비 명령이라는 건 판사가 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밝히라 하는 그런 명령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 참석 명부, 참석자 명단, 총회 참석 명단을 내라.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 측에서 그 답변을 써서 또 같이 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입니다. 자, 채무자들의 예, 답변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과 함께 그 답변서도 냈지만은 종업명부를 냈습니다. 또 총회 속기록을 냈습니다. 사실 확인서 두 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한 반박으로서요. 여기에 이제 예, 요 답변인데요. 종원 주소는 개인정보보호 및 채권자들에 의한 악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부만 공개합니다. 그리고 종원들 중, 종중이 주소만 파악하고 종원 이름을 파악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연안의 시 예, 의진공 종중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이런 역대 총회에 참석한 종원들 중 주소만 밝히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뭡니까? 주소를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뭘 내라고 했는데요. 총회 참석자 명단, 참석 명부를 내라고 했는데 이거를 낸다는 겁니다. 종원 명단 약 2만 3천 명인데요. 49명이 모자라는 2만 3천 명입니다. 이거를 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총회 출석자 명단이 없으니까 그것을 떼오려고 하는가 봅니다. 출석명부, 접수등록했던 명단, 그거 내면은 명백히 밝혀지는데, 없으니까 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출석명부가 없는 걸로 봐서, 중복 확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채무자는 계속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자를 내면서 판사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검사하였는가와 중복 확인을 하였는가,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출석인원 명단이 있어야 중복 확인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중복 확인 안 했다는 게 증거가 돼버립니다. 엉뚱한 종원 명단을 내는 게 뭡니까? 접수 등록한 명단을 밝히면은 입증이 되는 것을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판사는 사리 판단이 전문가다. 계속 호도하고 있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 판사는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의 당선 득표 수두를 전부 다쭉 이렇게 참고 서면에 냈는데요. 이전 집행부 쪽에 2835장 양쪽에 다 표현을 이사로서 양쪽 표를 다 찍겠다고 220명. 그 다음에 1171장 이 비대위 쪽에서 낸 거.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이게 이제 서로 단합된 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4225표는 모조리 전부 다 단합표니까 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매각 세력이 주느니 무효표를 만들어 보려는 보다는 가재는 개편이라고 마지못해서 야합한 이색에 찍은 것입니다. 이미 단합된 4,220표에 1,200, 그러니까 남은 1,250표 일부가 전부 다 더해진 겁니다. 종토 매각 세력이 모조리 이사가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종토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변심자지만 그동안 같이 했던 사람에게 표를 몰아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171표에는 수임자 뜻에 반하는 위임 행사를 한 사람에게 제3의 위임을 할수 없으니 수임자 본인에게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밖에서 소동도 있었습니다. 거의 싸움 직전에 갔습니다. 숫자 집계를 한다고 맡겼지 구두로나 문서로 위임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총회 주관자는 총회 관리자는 이를 시정했어야 됩니다. 과거 종토 매각 세력인 채무자 측의 위임장 2835표에 양측에 찍는다고 한 220표와 수임자 본인들이 위임 행사를 위해 해달라고 했던 본인들이 위임 행사하라고 달라고 했던 1171표. 이거를 거부한 채 강행한 위임장, 이거를
다 합하면은 4,226표가 됩니다. 정당한 유임 행사라고 이거는 할수 없습니다. 채권자단은 이제 창고 서면인데요. 채권자단은 총회 결의의 위법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 책임을 부담하나 그 소명이 없습니다. 맞지? 고도의 세금 소명 책임은 부담을 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없다고요? 위임장 검사는 절반만 했는데 중고 확인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게 고도의 소명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결정적인 건데. 접수 등록한 명단은 불과 수백 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소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참고 서면에 최고단 주장과 이혼이 진술처럼 실제로 중국 위임장 문제 등이 사건 총회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중국 위임장이 절차적 하자가 사실 이원희가 이 사건 사회 총회 사회자로서 마이크를 잡은 마당에 이 사건 총회장에서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였어야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 당시 이원희는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원희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진술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총회장 접수 등록 장소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총회장하고요. 총회장하고 접수 등록 장소. 이 애식장이었습니다. 애식장 안에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 안에 내에도 그 이식장을 이렇게 요즘은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칸막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총회장 그 밖에는 뭐 애식장에는 그뭐 부조금이나 축의금 같은 데는 거기서 전부 다 중복 확인도 하고 위임장 검사도 하고 접수 등록하는 건좀 바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총회장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서 위임장 검사 접수 등록하는 것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걱정이 되어 두 번이나 밖으로 나와서 위임장 검사와 중복 확인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총회장 안에 사회를 볼수 없는 볼 준비를 하느라 확인하지 못했고 총회장 안에서요. 위임장 검사 접수 등록 또는 중복 확인을 다 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시간이 돼서 사회를 진행을 하고요. 자, 기원은 다섯 번째, 법원은 직전 가처분 절차 심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이번에 가처분 신청 말고 지난번 가처분 신청 그 4월 9일자에서 6월 22일날 결정문이 나왔는 그 가처분 절차 심문 과정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은 이 법원에서 전임 집행부와 비대위가 사전에 만나서 원만히 협의하여 총회를 진행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 전임 집행부와 비대위 양측은 이 사건 총회 전에 만나 철저한 사전 검증하에 중복 임장을 모두 제외하였고 중복 위임장을 전부 제외하여 중복 위임장이 아닙니다. 양측의 합의와 자기네들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왜 중복 위임장입니까? 무효 위임장이지요. 양측의 합의와 감독하에 적법하게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에 임원으로서 선출되지 못한 일부 비리 인사들이 이들은 채권자들이 불만을 품고 허위주장을 일삼으면서 이 사건 신청에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채무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반박한 내용으로서요. 총회 소집권자의 문제는 이미 충분히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논외로 하고요. 위임장 검사를 절반하고 절반하지 않았습니다. 2600장을 했다고 치면은요. 절반은 하지 않은 셈입니다. 접수 등록은 불과 몇백도 안될 겁니다. 총회 당일날 위임장 검사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봐가지고 그냥 위임장 숫자만 세가지고 총회를 진행하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다음에 중복 확인 위임장은 전체 다안 했습니다. 수임자 본인이 위임 행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수임자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제3자 수임 행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이네 가지가 전체가 팩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증명하는 게 문제인데, 위임장 검사하고 제3 위임 부당 행사는 사실 확인서, 진술,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접수 등록, 중보 확인은 그래서 접수 등록하고 중보 확인은 채무자 측 출석자 명단, 이거 있으면 판가름 납니다. 또 용역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봐서도 중보 확인, 이거 안 했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와 감독하에 적법하게 총회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단합한 자들과 당일 아침 위임장 검사 중보 확인 등록 이런 걸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중보 확인 안, 그 위임장 검사 당일에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안 했고, 중보 확인도 안 했고, 등록도 안 했다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게 총회를 진행했다는 것은 거짓이고, 접수도 안 하고 위임장 검사도 안 하고 중보 확인도 안 했는데 무슨 적법하게 했다는 겁니까? 앞에서 처음 적법하게 했대요. 또 속기록을 보면 소집권장인 연구관계자 이완구는 의장의 권한을 개회선언을 하면서 종종전 회장의 위임에 따른 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니까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집권자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 의장이 되느냐, 중요한 문제인데,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9가지를 거의 요구를 했는데 그 지키지 않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총회 당일 총회 집회를 집행하는 의장의 권한마저도 전종주 회장이 이완에게 임하는 것은 총회를 주관하는 의장의 권한을 너무나 경솔하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또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허용된다면은 총회 소집권자 자격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좀 지루하실 텐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좀 마지막인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읽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판사가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리기도 해서, 이 성명 준비라는 것은 판사가 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내라고 밝히라고 하는 그 명령인데, 그래서 판사가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정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제대로 하는가 보다,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 결정이 나서 그만큼 실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판사가 이 결정문을 이렇게 썼는데요. 결정문을 이렇게 그대로 제가 크게 네 가지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대로 옮겼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확실히 증거를 그대로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총회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위임장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시간상 제약이 크므로 미리 이 사건 위임장 중복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중복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이게 아닙니다. 뭐 조사를 했어요? 총회 전날 이틀 동안은 위임장 검사를 하는 정도였고 중복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자꾸 왜곡, 판사가 이렇게 왜곡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입니다. 이틀간 이 사건 위임장에 대하여 그 유효 여부를 조사하면서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확인하지 않고,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확인하지 않고, 이를 다시, 그러니까 중복 여부를 조사하면서 중복 여부에 대해서 굳이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복 여부를 안 했다, 확인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를 다시 총회 당일 확인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이 여기 없는 점. 중복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또 총회 당일 확인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그 주장 설득력이 없대요. 분명히 그런 게 있는 사실인데요. 또 제3자인 유정아 진술에서에 의해서라도 이 사건 유념 중복 여부를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정아가 정상적으로 중복 검사 다 하면서 했다고 이렇게 진술서를 이렇게 유정아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말을 믿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판사 입장에서는 이는 자 뭐야 2016년도부터 이 집행부가 이 용역 사무실에서만 계속 뭐냐면은 용역을 맡기니까 이 사람은 편파적으로 항상 이렇게 해서 항상 응? 이번에는 용역업체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흔히 편을 들어가 하는데 그 편을 들은다는 사실을 판사는 인정하지 않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말했다고 이렇게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채권자들은 이 사건 위임장에 대하여 중복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측 선거관리위원회 한 종원 A씨, A씨가 계속 나오지요. 종원의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음에 이렇게 채권자 측에서 총의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내는 분이에요, A씨가. A씨는 위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이 사건 위임장 중복 여부도 모두 조사하였다. 이것도 완전히 반대로 지금 중복 여부를 모두 조사했다. 취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하나도 맞는 말이 없잖아요.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에 아무도 이 사건 위임장 중복 여부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점. 이 등에 비춰보면은 채권자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요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위임장 중복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거짓이, 판사가 하는 말이 거짓입니다. 중복 여부에 대해서 총회 당일 확인하기로 하였다고 주장은 설득력, 분명히 총회 당일 하기로 했다는데, 그게 설득력이 없다고 지금 파악하는데요. 이것도 잘못됩니다. 제3위원 진술에 의해서라도 이 사건 중복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정아가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그거를 믿겠다 이런 말이죠. 편파적으로 용역 사무실에서 집행부의 말을 계속 따라가는 공정하게 하지 않는 용역 업체인데요. 한종원 A씨는 이 A씨가 위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A씨는 실제로는 이 사건 위임장 중복 여부도 모두 조사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런 것들이 좀더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임시총회 당시에 아무도 이 사건 위임장 중복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표치어 최고자들 주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종원 A씨의 사실 확인서 왜곡된 내용,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서를 읽어보고, 자세히 읽어보고, 왜곡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재판부에 제출한 저의 사실 확인서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참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측의 사실 확인서도 서준 것을 낸 것입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컴퓨터 엑셀 파일로 등록할 수도 없었고, 뭐 등록할 수왜 없어요? 항상 평소에 등록을 항상 했는데, 엑셀 파일로 했는데, 그렇게 컴퓨터에 등록하기로 전임 집행부의 비대위와 합의한 적도 없었대요. 분명히 전날 합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등록 중복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밀봉한 박스에 쏟아지 않는 조건으로, 이것도 거짓이죠. 전날 당일에 가서 개봉해가지고 중복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박스의 위임장은 모두 인정해 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밀봉한 박스에 쏟아지 않는 조건은 총회 당일 아침에 비대위 일부 사람들 일방적인 독단적인 구치평보와 단합 행위였습니다. 박스에 수송되지 않는다는 이말 자체가 중복 확인을 안 했다, 중복 검사를 안 했다, 이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비대위 측 위임장에 대해서는 비대위 내부 합의하에 장용공파 그 B씨잖아요. 합의하에 비대위 측 위임장에 대해서는 비대위 합의하에 장용공파 한쪽
A씨가 행사하였고 용역 대표에게 B씨의 투표 행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DA 내부 전체 합의이다. 협상한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말을 했는 거죠. B씨가 위원장을 행사한 것도 그러니까 전체 합의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본인의 위원장을 돌려주라고 자기가 독단적 주도적으로 항의를 했으면서 그 A씨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그 사람 목에 걸고 있던 그걸 들고 막 흔들면서 돌려주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그건 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용역업체 A씨와 같이 가서 항의를 하면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쪽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쪽지 써내라 하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자, 이 A씨에 대해서 제가 참 느끼는 게요. 작년 9월 총회 소집권자 이완구님 모시고 9월 초입니다. 24일이니까 한 열흘 전이었을까요? 이청공 사무실에서 비대위 모임에서요, 울분을 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촉하여 공정하게 총회를 치르도록 해달라고 하는 걸 보고요. 참 이분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총통 매각 세력을 반대하여 위임장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총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붕괴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주도적으로 여러 정원들을 끌어대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준비하고 활동하다가 다른 중심 역할을 하는 분과 사적인 관계에서 틀어져가지고 반대편에 가서 사실 확인서를 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안타깝고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묵과할 수 있을 텐데 대놓고 저쪽의 반대편에 대변인 역할을 한것 같아가지고 그런 행태에 취하는 게 섭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꼬투를 잡아 트집을 잡아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태. 상대편을 위한 일단백 역할을 할수록 자신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쪽 편에서는 자기 주가가 올라가지만 장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변호사 말에 의하면은 그 내용이 아니구나.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배만하고 저쪽 편에 사실 확인서를 쓰면 무조건 진다. 그런 일을 없도록 해라. 이를 막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가처분 결정문에 보았듯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빚을 꽂을 수 있을까? 개탄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자, 9월 20자 총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소감을 이렇게 썼는데요. 정말 실망입니다. 판사의 정의로움을 기대했는데 대한민국 법권이 이 정도라는 것에 개탄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삼척동자이면 중복검사를 안 했다는 것이 뻔히 알수 있는 것을 중복검사를 했는 것으로 보인대요. 판사가 이렇게 파렴치할 수 있을까?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걸 덮으려고 하는 판사가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판사가 총회 접수 등록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집행부는 접수 등록 명단이 없어가지고 종원 명단 2만 3천 명, 종업 명단을 내는데도 이를 듣고 넘어가는 행태가 무슨 짓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고 궁색하니까 그렇게 덮으려고 지금까지 시간을 이렇게 결정문을 썼는데 시간이 끌었습니까? 대한민국 백군이 이런 수준이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임장 5476장을 중복검사하려면 반드시 컴퓨터 엑셀파일을 해야 하는데 위임장 1220 1228장, 1248장, 1013장이 상자에 봉인된 채로 총회 당일 개봉도 안 했다
하남 자체가 중복 검사를 안 했다, 등록을 안 했다는 건데요. 무슨 중복 검사 했다는 겁니까? 그 자체로 중복 검사 하냐 안 했다는 것이 자명해졌는데 이걸 모른다는 겁니까? 아니, 큰 맹입니까? 엑셀 파일을 해서 중복 검사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수 있는 건데 저는 판사가 모르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편파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양심과 정의감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부패하고 저열하기, 그 판사가 부패하고 저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어도 결정문이 납득이 가는 말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최고자석이 실수한 것, 즉 가처분 신청서에서 박스에 중복 위임장 동봉했다 하는 그런 진술이 일관성이 결연된다는 그런 이유를 댄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을 텐데, 내용이 중복 검사한 것으로 보이며 라고 결정문을 썼고 박스에 개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양측에서 인정하고 있으면 중복하지 않았다, 검사하지 않았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판사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따위 이유를 대는 것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피켓 1인 시위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굴욕적으로 당하고 지내면 제 인생에서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분풀이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법원 직원들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망신에서 공심 고민을 했고 이것을 제 자신에게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비굴하다는 생각을 그걸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한 분이 삼심제도가 있고 명예훼손이 소지가 있으니까 1심, 2심에 가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명예훼손의 의미가 있고 해서 결국 자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는 중요한 것을 따져야 하는데 계속 취업적인 것만 지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임장 검사를 제대로 했느냐, 중복 확인했느냐, 정당의 위임장을 했느냐, 총회 이병욱님이 총회 소유주가 맞는가 아닌가,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이거를 다뤄야 되는데 뭐 상자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거, 신청서에 말실수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가처분 지난 가처분에 판사가 이병욱님을 이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사가 아니라는 말만 이런 것들만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보지 않고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꼬투리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사들을 보니까 정말 서글퍼집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만 잡이고 이기기만 봐야 되겠다 하는 야비한 파렴치 한으로 보입니다. 저같이 멍청하고 아주한 사람도 훤히 보이는데 저들은 알면서도 뭉개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연안 씨가 이렇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도 되겠습니까? 말장난, 속임수, 쾌활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진실을 보고도 비열함에 머물려 하는 변호사의 직업이 측은해 보였습니다. 고객을 위해 진실을 덮어야 하는 변호사, 타락한 변호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총회에서 부정 입학자를 합격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엉터리 총회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준엄한 심판을 받고 심판되어야 합니다. 연안 이씨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의로움과 옳음과 공정하고 진실된 것들이 그러한 것들로 기강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허접하게 할 수는 없고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 신청을 했고 본안소송을 할 것입니다. 우리 종중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빨리 안전한 상태로 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겨우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불당골 23 배인권 가처분 신청.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원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종원이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원들이 제대로 알때 참여하시고 참여할 때 종터가 지켜주고 종중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안이시 종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긴 시간 딱딱한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홍 종토수호 채널에 들어가시려면 유튜브에서 의정홍 종토수호 요 글자를 입력하면은 나옵니다. 거기서 구독과 댓글을 남길 수 있고요. 카톡으로는 안 됩니다. 또앞 영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좀 간단하고 쉽고 잘더 준비를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